희귀영상이에요. 학부모님 강의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취직하고 처음. 되고 있어요. 아, 네.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바닥 윤내라 이제 처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탄핵에 손을 써. 질문 있냐? 질문 있냐고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청소하면 되지 뭐. 그 하니까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이거 원다고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나가서 뭔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가. 기억나시는 사례 있어? 아, 나 정말 왠지 언제 익숙하죠. 아줌마는 뭐 하세요?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뭐 이딴 거는 약과야. 따진다, 따지고 좀.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일 케어 세트.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아줌마는 어디 하세요? 우리 보고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줌마는 어디 하세요? 이럴 때 뭐라고? 감독. 그럴 때 애는 뭐라 그러냐?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정색하면 누가 져? 내가 져. 애하고 싸우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네? 네가 한번 정해봐. 네가 한번 정해봐. 아줌마가 제 거 하세요. 최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실래?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게 교직에서 교직이 일상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무급휴직인데 무급자율직. 아,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좀 이견 신기해달라고. 세상에 이런 휴직 제도가 없어요. 다른 직종에 다른 직종 분들한테 이거 하면 징계예요, 징계. 무급 휴직이라는 건 징계거든요. 너 집에서 놀아. 잘못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 심신의 강도가 심한 거야. 근데 대충 좀 학교 가보셨으면 알지 뭐. 그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찌들어 다니는지. 철마통인 줄 알았더니 다 녹슨 찌그러진 깨진 철마통이고. 아시죠? 이런 거에 못 당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 선생님 어디 하냐고 그러고 뭐 따지고 덤벼드는데 지쳐버린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 매트릭스. 못 듣는 척 해버리는 거야. 이거 질문 없구나. 해라.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데 아줌마 왜 내 말 못 듣는 척 하세요? 요거 까칠하네. 요건 반손이야, 반손. 요건 아까 걔보다 더 한 단계 더 우울하네. 이거요? 제가 교직 33년 동안요, 따놓고 들여다보니까 전부 우울이에요. 애들의 온갖 행동 속에 다 우울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정말 0.1%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울. 그러면 애가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하냐. 역시 정색하면 정색하지 말고 쩌는 표정을 잘지. 쩌는 표정. 이 얼굴을 영어로 메이커 페이스야. 얼굴을 잘 지어. 무슨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요. 아 뭐라고 얘기했니? 그러니까 시작. 아 뭐라고 얘기했어? 못 들었네. 아유 미안해 나. 어, 다시 못 들었네. 어떻게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 이거. 네 몸이 이렇게 하나도 못하던 분이 어느 날 10개 할 수 있어요? 아 어림도 없어. 연습해야 돼. 아이 미안해 못 들었어. 시작. 미안해 못 들었어. 자존심 상하겠지만 얼굴을 막 만들어야 돼. 거짓말의 기술. 못 들은 척하고 거짓말의 기술은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은 책. 거짓말의 우아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랬어? 그런데 아, 못 들었네 미안해 뭐라 그랬는데 또 말해볼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럼 백전백. 백. 왜? 내 친구들하고는 평생 살지만 당신하고는 한 시간이면 살아야 돼요. 당신하고는 열 시간이면 끝이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면 난 평생 쪽팔린 거야. 애들이 절대 질 수가 없어. 그럼 죽음을 자처하는 거야. 애 앞에서 싸우는 거는 장을 옮겨서 아, 근데 선생님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끝나게 얘기 안 될까? 쩌는 표정 선생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애처롭게 시작 선생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도 나가도 괜찮아? 고마워 요렇게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속이야 그러니까 선생 돈 모두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근데 왜 따지냐 그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따지는 이유 이 아까 그 청소이 얘기는 실제로 신경정신과 전문 얘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따진다 왜 그러냐 자기에게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이별하시고 뭐 할머니하고 살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휴대폰도 남들 다 휴대폰으로 갈아탈 때 나는 아직도 폴더폰 쓰고 이럴 때 이 아이가 세상은 참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프레임 자체를 그렇게 짜고 그렇게 하면 위로받죠? 어차피 뭐 세상이 불공평한데 뭐. 그럼 위로받아. 그렇게 애들이 프레임을 짜고서 선생님한테 따지는 건 왜 따져? 그치, 불공평한 걸 확인하려고 따져. 거봐, 에이, 거봐, 선생님 착한 척 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우리들만 시킨다.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역시 세상은 불공평한 거. 그런데 거기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 오. 소름 끼치는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걔보다 더 우울하면 이겨. 근데 애하고 애들하고 우울 싸움 하려고 강의 다닐 이유 있어요? 차라리 때려치우지. 진짜로 걔들이 꼼짝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학교 정말 저희 반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주무시고 점심 먹고 나가시고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걔가 어느 우리 학교 여선생님한테 고개를 좀 둘이 총을 겨눠봤지. 칼을 겨눠봤어. 칼을 겨눠봤는데 누구 칼이 더 예리해? 그 여성님 칼이 더 예리했던 거야. 푹 꽂혔어. 그래서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도끼 품으면 지켜. 그러려고 늘어 나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치고 덤벼들 때 어떤 표정? 쩡쩡쩡 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그런 생각 못했는데, 아유, 창의적이다. 곰빵 먹어라. 제가 매트릭스라고 했던지 그 이해되시죠? 예. 그게 바로 따지는 것의 힘입니다. 그 결국은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뭐하러 학교에 가는 거야? 이런 거 봐.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그런데 학교 가서 도저히 수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애들이 안 만나셨다면 행운인 거예요. 아직도 이런 애들을 방해하는 애들을 안 만나셨다면 그건 행운인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제 수업에는 저희 반인데 내가 머리가 연약해서 이 수업 시간에 농담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수업을 촉진시키는 거. 와 애들 기분 좋게. 하나는 기분 아주 곱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 얘가 저격수가 하나 있어요. 얘가 중학교 때 들리는 소문에 전교 1등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얘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선생님마다 수업이 그런 모양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다 손 다 들었어. 이제 안 되겠다. 아, 면담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전화 받으시면 싹둑 잘라. 아빠랑 얘기하세요. 무서워라. 깨갱이네. 그 아빠하고 전화를. 아버님, 이 애가 요즘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대화 참 우아하죠? 33년 대봐. 이 정도 해야 돼. 능구인이 다 돼가지고 애가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그 나오셨어. 대화를 하는데. 그 애가 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8번, 8번, 8번의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가 영어학원 원장이고 그 외고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어를 한 개 틀린 거야. 한 개 틀려도 외고 가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애를 공격을 했어. 이 녀석이 한성질 하는 거야.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백지를 내버렸어. 그때 애 엄마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해버렸어. 이 대목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빠가 정확하게 사태 판단을 했어야 돼. 백지 사건 때문에 엄마가 자살 시도한 거예요? 아니잖아. 여인의 우울이죠. 근데 이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본 거예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애를 또라이 취급해. 아빠가 애를 붙잡아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그 이후로 후유증이 생겨서 그때가 고2 때인데 그때도 후유증이 있다. 아, 답이 없어. 노답. 핵노답. 응? 진짜죠? 핵노답. 핵노답. 애들 개노답이라고 해요.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할 일이 뭡니까? 저는 할 일이 우리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A4용지를 쭉 정리할까 A4용지를 2매야 그걸 메신저로 딱 띄웠어. 그랬더니 이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걔가 총을 쏘면 어떻게 써? 야 정식 맞아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터피한 거야. 어, 그래? 아이고. 그 내막을 알고서 애하고 싸울 마음이 나겠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불쌍한 애하고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게 그럼 걔가 뭐라 하면 그랬죠?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 이런 애들까지. 근데 우리는 잠자고 이런 애들 참 고마워하지. 잠자는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강의 또 학교에 강의 수업하러 나가셔서 잠자는 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냐? 초딩이들도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 얘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 너무 불참이 들어서. 그래서 잘못 깨우면 대뜸 근데 친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보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게 애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 애들이 억눌려 있던 게 순간으로 툭 나와서 또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친구 아이씨 선생님이 계실 뿐이야. 아예 건드리지 않으시고 굳이 깨우려면 그 뽀로로 지휘봉 같은 걸 뾰롱 소리 하는 게 있어. 그런 걸로 이렇게 건드리시지 마요. 깨우더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건드리시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중학교에서 더군다나 애들이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아예 안 나. 땡땡이. 근데 이 수업 방해하는 것이 애들의 그 낯선 행동 중에 실은 이 밑에 땡땡이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학교 안 오는 아이들을 지금 계속 케어하려고 엄청 애쓰는 게 위험 행동을 하는, 즉 자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 여기 애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따지고 뭐 막 끼어들고 이런 애들은 그래도 뭘 안 해. 뭘 안 할까요? 자살을 안 해요. 왜? 스트레스 푸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고수는 그러니까 뭔가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서 어떤 인문적인 교양, 뭐 다양한 기능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 낯선 행동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우울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우울이 어떤 우울이에요? 우리 사회의 우울이죠.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이에요? 2주. 어떻게 2주야 2주. 역시 강사하시는 거 아시죠? 자살률이 2주라는 건 우울도 2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스승의 역할을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 이외에 시대의 우울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한다면 우리들은 시대의 치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이름도 돌봄 치유 교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시면 아이들이 그 낯선 행동을 하는데 뭐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강의 나가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중학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중학교 애들은 1, 2, 3, 4번 이외에 5번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방과 후에 바빠. 피크 타임이 방과 후야. 이런 애들이 좀 있으니까 애가 낯선 행동할 때 왜 그 아이가 피곤해하는지 좀 알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뭔가 피곤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는 애들 없어. 게임 중독이 아니라 게임에 몰입해 있다.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게임 지존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감이 확 달라지죠. 이게 어떤 애는 서든어택 3스타 별 3시래요. 별 3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집에서 하고 4시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수업하러 오면 중장님 오셨어요? 간밤에 어떻게 좀 많이 달리셨어요? 아, 그런데
아니 걔가 형님이지나 보다. 걔는 통장에 300만 원이 있대요. 저는 통장에 100만 원 이상 넣어본 일이 절대 없어요. 걔는 아이템 팔아가지고 3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 거. 그러니까 애가 인정받으니까 저항하지 않죠. 그럼 아 피곤하니? 아 피곤하고 자라. 근데 잠자는 조언이 있어요. 교실에. 어디냐면 앞문과 뒷문 사이에 요 벽 쪽에. 그러니까 수업하러 가셔서 내가 참 힘들다. 장군님께서 가방에 열심히 다니신다. 그래서 도저히 수업이 안 되신다. 그러면 슬리핑 존. 저쪽에 이제 왜 저기서 자야 되냐? 교장 교감선생 지나가시다가 노골적으로 잠을 아이 저 감사님은 애들도 통제도 못하고 속도 모르고 끊는다. 그러니까 슬리핑 존. 안 보이는 존. 그러면 서로 평화를 지키세요. 꿀팁 맞죠? 네. 네. 의도적으로 개무시 한 발. 개무시. 개무시. 못 본 척한다. 앞에 보내서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네. 사례 속에서 중딩의 경우에 이런 저녁 때 바쁜 아이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곤해서 이분들이 이걸 저녁을 준비하시느라고 충분히 쉬셔야 돼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분들은 또 얘네들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걸리 한잔 사례들은 얘네들이야. 공부 꼴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이미 중학교 다닐 때 생업에 종사하는 애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의리의 사나이들이니까. 나는 야간이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하러 나가셨을 때 처음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진도 나가시면 안 돼요. 처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는 건 수업을 망치기로 작심한 겁니다. 저도 3월에 그 교사들 연수할 때 3월 첫 주에 수업하려고 하지 마요. 어쩌면 3월 둘째 주까지도 진도 나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수업의 규칙을 정하고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 학습자들을 설득해야 돼.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선임하고 했을 때 얻게 될 이 게이드 이런 부분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두르지 말아요. 규칙. 여기 보시면 학년 초에 학생에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년 초에 학생에게 학급 규칙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28% 정도 감소시킨다. 하루 1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더 증가시킨다. 처음에 반듯한 규칙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A4용지 한 장의 그 적어도 A4용지 한 장의 수업 규칙 요거는 공책에다 첫 쪽에다가 딱 풀해서 붙여라.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시간의 최대한 효율화하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 이거를 근데 이건 말로 하려고 그러시면 말로 하면 알아듣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또이한 애들. 이게 여기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청각학습자예요. 지금 요 선생님들 청각학습자.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안 좋을 수가 없거든. 또이 학생들이에요. 또이 학생들. 이 청각학습자. 근데 청각학습자는 한 반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애들 이쪽에 신체학습자 있지. 시각학습자 있지, 촉각학습자 있다. 뭔가 만지지 않으면 학습한 게 아니야. 어?
이런 애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첫 시간에 요거를 귀에다만 호소해버리면 애들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수업이 망치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 이렇게 다 두루두루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다양한 방법을 해주십니다. 여기다만 하시면 이 얘네들, 특히 얘네들, 얘네들은 귓구멍이 맥혔어.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이게 다 열려있으면 돌아버려요. 자극을 다 받아들여? 그럼 돌아버리지, 사람이. 그러니까 어딘가 막혀있어야 어디가 열려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신체학습자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애들은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뭐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배우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 백날 해봐. 뭐 코미디에서 뭐 이렇게 개그면서 못 알아들어. 귓구멍 맥혔었지. 기가 막혀.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한 애가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애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 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애들은 선생님을 괴롭히고 뭐 이럴 만큼 한가하지 않아. 애들은 자기 고민이 뭐 90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따로 불러. 저는 여우 다 됐지? 이런 애들 있으면 이게 그 학교 시간 앞 학교 시간에 교문 앞을 어슬렁거려. 그러다 저기 어른이 나왔어. 수업 시간에 지랄하던 그놈. 그러면 우연인 듯이 다가가. 같이 그럼 어디 가냐? 하다니 슈퍼 나오잖아.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그럼 좋아하지. 어때? 황당해 하는 애들. 그러면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 그래. 얘가 소문 다네. 야, 성룡아, 아이스크림 줘도 근데 이게 묘한 게, 그렇게 다 하고 다니면, 그럼 이제 자기의 뇌에 갑니다. 야, 송영호가 나 아이스크림 사줬다. 송영호가 아이스크림 사줬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태도가 들어. 선생은 나가야 돼. 약간 빠져야 돼.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래도 더 우울이 심한 애들이 있어. 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쿠폰 줘서 오는 애들.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세상에 다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밥 먹자. 밥이나 한번 먹는 거야. 밥이나 한 번. 그러니까 상담 필요 없어. 밥 먹는 게 엄청난 상담이에요. 그냥 그때 밥은 백반 포인트가 햄버거 이런 거 짜장면 절대 안 돼. 엄마의 느낌이 나는 반찬이 정식은 그 정식은 뭐 돈도 얼마 못 받는데 정식 사주면 안 되고. 근데 백반집이 그러니까 공사장에 한바집이 훨씬 낫대 뭐.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 조미료 치지 않은 그런 걸 밥을 먹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33년 역사 동안 제일 많이 먹인 게 세 번 먹여봤어요. 열 번 먹여서 그건 맞다. 세 번 먹여서 안 넘어간 애들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아니야. 밥이나 먹자. 그런데 재밌는 건 지가 다 얘기해. 그럼 나는 아 그때 뭐 어떤 표정? 쩐 표정. 그랬어. 아 제 손이 치료. 제가요? 5학년 때요?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나갔는데요? 그랬어? 아, 그래서 이혼하고서 인천에서 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기로 했거든요? 그랬냐? 아, 엄마가 우리 있다, 야. 성숙했다. 요즘은 뭐 또 헤어지면 남만도 못하다니 그래가지고 뭐 아예 좀 쫑나는 집들이 많은데 니 엄마는 매너 참 좋다.
근데 말이에요 선생님 두 달 동안 엄마가 잠수 탔어요. 헐 진짜 열받겠구나. 어떡하나. 답답지 않아요. 쩌는 표정. 하면 어떡하나. 학교 나오기도 싫겠다. 그치? 같이 한숨 쉬어줘. 그러다가 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야 학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마. 담임자가 야 내 마음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야 그냥 저 상봉 명복고등학교에 있을 거야. 힘들면 저 상봉역 가서 전철 타고 나가. 웅길산 뭐 그 저기 뭐 양수 강동역에서 강동에 사는 최고 장점은 그 동네가 가깝다는 겁니다. 112-1번 타고 팔당역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저희 힐링 코스 우리 번개 한번 할까? 거기 가서 놀아. 그리고 진짜 슬프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막걸리를 두 통 사는 거야. 선생님 깔판 하나 줄 테니까 강가에 가서 깔판 깔고 응? 막걸리 마셔. 그리고 펑펑 울어버려. 담탱이 환자가 고등학교 1학년 애한테 그러고 나면 좀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아빠는 빵에 가셨어. 노름 그 실내 그 노름 그거 하다가 죄질이 나쁘다고 청성까지 봤어. 형은 군대 갔어. 하나님 애가 혼자 사는데 애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럼 저는 그 아이가 4교시에 학교 나오시면 급할 것도 없지. 그 아이가 4교시에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 수업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댕겨준다? 아니랬는지. 애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냥 아, 저 아이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울고 있구나. 이 속에 끝. 밥을 세 번 먹여줬더니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곱빌이하고 담탱이야. 머리 허연 담탱이야. 그리고 끝나고 면담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돈이 뭐 있겠어요? 없지. 엄마가 두 달 잠수 탔는데 그 보니까 2만 원밖에 없어. 돈이 제 주머니에 지갑에 2만 원. 그래서 내가 놀러 가라 대소라 그때 얘가